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za Isus prispodobu, zato što bijaše nadomak Jeruzalemu i oni mislili da će se umah pojaviti kraljevstvo Božije. Reče dakle, neki je ugledan čovjek imao otputovati u daleku zemlju da primi svoje kraljevstvo pa da se vrati. Dozva svojih 10 slugu, dade im 10 mna i reče, trgujte dok ne dođem. A njegovi ga građani mrzili te poslaše za njim poslanstvo s porukom, nećemo da ovaj zakralji nad nama. Kad je on primio kraljevstvo i vratio se, naredi da mu dozovu one sluge kojima je predao novac da sazna što su zaradili. Pristupi prvi i reče gospodaru, tvoja mna donije 10 mna. Reče mu, valjaš slugo dobri, u najmanjem si bio vjeran, vladaj nad 10 gradova. Dođe i drugi govoreći, mna je tvoja gospodaru donijela 5 mna. I to mu reče, i ti budi nad 5 gradova. Treći opet dođe govoreći, gospodaru, evo ti tvoje mne. Držao sam je pohranjenu u rupcu. Bojao sam te se, jer si čovjek strog. Uzimaš što nisi pohranio, žanješ što nisi posijao. Kaže mu, iz tvojih te usta sudim, zli slugo. Znao si da sam čovjek strog, da uzimam što nisam pohranio i žanjem što nisam posijao. Zašto onda nisi uložio moj novac u novčarnicu? Ja bih ga po povratku podigao s dobitkom. Na to reče nazočnima, uzmite od njega mnu i dajte onomu koji ih ima 10. Rekoše mu gospodaru, ta već ima 10 mna. Kaže vam, svakomu koji ima još će se dati, a od onoga koji nema oduzet će se i ono što ima. A moje neprijatelje, one koji me ne htjedoše za kralja, dovedite ovamo i smaknite ih pred mojim očima. Rekavši to, nastavi put uzlazeći u Jeruzale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ovog svetog evanđelja neka se izbrišu grijesi naši. Poštovana braći i sestre, dragi vjernici, Saranganene, hjongje same, jeravun.우리 각각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떤 목적,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느 한 기간 이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무엇을 실현했는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놀랄 것입니다. 우리들이 프로그램화했었던 것들을 모두 다 실현시키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불가능했었던 것도 볼 수 있고 혹은 그렇게 프로젝트를 해놓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제대로 실현을 하지 못했거나 실현하는 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없어서 실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항상 똑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말입니다. 시작하고 즉 출발점이 있다면 마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례력을 거의 맞춰가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기해서 이 전례력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 전례력이 시작이 있었고 이제 며칠 되면 이 전례력이 끝납니다. 마지막 이 올해를 종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로서 초대받았습니다. 즉, 과거를 살펴보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실현을 했는지, 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그것을 어떻게 잘 보살폈는지 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 했었던 것들, 그것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기에 정말 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은 계획했던 그것을 못한다면서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모든 것,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것입니다. 특별히 탤런트, 재능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오늘 교회는 우리들에게 이 기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전열에게 마지막 말미에 와서 우리가 묵상하라고 초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만큼 활용했을까입니다. 영적이고 물질적인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나의 탤런트와 나의 재능, 하느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운용했을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결산을 할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면서 우리는 이런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 그는 그 결실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주님께 완벽하게 의탁하라고 초대하시는 비유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관대하신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듯이 이 비유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주인 같습니다. 종은 그 종에게 너는 쓸데없는 악한 종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지나치게 잔인한 것이 아닐까? 왜 관대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왜 주인의 편을 들면서 이 종을 단죄하시는 것일까? 그에 관한 연민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이 연약한 종인데 그 종의 편을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있을 텐데, 너무 겁에 질려서 자신의 그 금화를 투자하지 못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 편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금화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험은 아주 잔인한 결론을 맞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칙을 적용하십니다. 물론 지상의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 이런 것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경쟁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재물, 우리는 그 영원한 재물, 하늘에 있는 그 재산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재물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천상의 그 재물을 땅 속에 파묻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이런 물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
또 문제지만 오늘 두 명의 제자 그 종들은 이 자신들이 받은 금화를 제대로 투자해서 많은 몇 배의 가치를 냅니다. 현대 사회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이 가진 탤런트, 자신의 영적인 재능, 능력을 사용하는 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런 영적 재능을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영적인 재산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서 하느님과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들이 받은 영적인 이런 탤런트 재능들을 파묻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합니다. 현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구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 삶의 형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머뭇대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길로 우리들의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관계나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미나를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명을 향해 우리들을 열어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삶에 제대로 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의 거대한 힘이 우리들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도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프로스펙티브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바르다면, 즉 소비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 앞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개인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탤런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점검할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이 전례력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격려 말씀에 활짝 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풍요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으로부터 은총과 재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탤런트, 재능을 이 시기에 활용함으로써 우리들의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